하늘에 무슨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아주 하늘색도 되게 맑은 느낌? 그 위에 하얀 구름들이 그냥 제 마음을 맑게 만들어주는 느낌? 사실 제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제 영상을 되게 사랑으로 봐주시는 그 남미권에 계시는 분들 네, 감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한 분이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영상 속에 저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 보였나 봐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제 자신이 힘들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을 찍을 때 좀 조심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아무튼 그분이 저한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여기 살지 말고 그쪽 나라로 와서 살면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좋은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서 영상에서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사실 제가 그걸 다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제 모습이 어떤지 근데 저의 마음만큼은 제가 뭐 어떤 상황에 있건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마음의 여유거든요 정말 어려워도 정말 내가 당장에 죽게 생겼어도 조크 농담을 즐겁게 던질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내가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항상 그걸 제가 스스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기 때문에 이 사람 너 이렇게 힘들어 보여 라고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해피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덕분에 포마를 잡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벌써 포마 여기 작은 개들도 많고 아니 포마 벌써 지금 온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이야 많이 잡으셨네 그러면 이건 잡아도 되는 건가요?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? 잡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? 그쵸? 개인적으로 조금씩만 잡아가는 건 괜찮죠? 우후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그렇게 많이 있는지 기술이 좋으시네요 에? 요거. 그러면 여기 이 친구들 엄청 많이 붙어있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 따다가 국물을 우려가지고 칼국수 보말 칼국수가 유명하죠 그러면 오늘 저녁 메뉴는 보말 칼국수? 보말 미역국? 손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어 이 손바닥에 이 녀석들이 지금 기어다니는 게 느껴져요 꿈틀꿈틀꿈틀꿈틀 이히